시청자 여러분, 도깨비가 이동 중에 잘 생긴 소나무가 눈에 뜨이길래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. 아, 소나무. 자, 멀리서 봤을 때도 잘 생기고, 가까이서 봐도 잘 생기고, 이야, 이래야 잘 생긴 소나무인데. 여러분, 여기가 강원도 태백시. 어떤 야생화가 막 피고. 여기서 보면, 아, 자태가 좀 덜 보이네. 자, 여기는 강원도 태백시 이 상삼이 이 동이라는 데인데, 있을 것 같은데. 아, 주변에 여러분, 그 다른 나무들 때문에 제대로 된 형태가 볼 수는 없는데, 여러분 정말로 잘 생겼습니다. 이야, 두 그루가 아주. 피나무인데, 이 피나무도 이게 너무 만만치 않네.
삼백산 도깨비다가 도깨비가 지나가다가 잘 생긴 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이렇게 많이 지나댄 게 나무리 일종 같은데, 이거. 응? 나무리 일종 같은데. 나무리. 아, 여기도 여러분. 산나물이 막 올라오는데요. 산나물. 산나물. 이거는, 초호. 옛날에 그 사약으로 썼던 그런 한약재인데 잘 쓰면 사약, 못 쓰면 사약이요. 잘 쓰면은 보약이다. 이게 그 독극물에 해당하는 그 초호가 되겠습니다. 초호. 초호. 아,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의외로 산나물이 많이 보이는데요.